안녕하세요, 신라나우스입니다. 오늘은 강서구 염창동에 위치한 3룸 매물 현장에 와 있는데요. 여기는 총 1개동 지하 1층부터 지상 9층으로 된 총 27세대가 있는 현장이고요. 오늘 보여드릴 타입은 방 3개, 화장실 2개인 타입입니다. 근처 인프라로는 도보 5분 거리의 초등학교 이용 가능하시고요. 차량으로 5분만 나가시게 되면은 올림픽대로 이용하셔서 외곽이나 내곽 진입이 수월하십니다. 지하철 이용하실 분들은 도보로 한 10분 거리에 염창역이 이용이 가능하시고 바로 앞에 도보 1분 거리에 버스 정류장도 있습니다. 그럼 저랑 같이 올라가셔서 안에 내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가시죠. 전실 공간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전실 먼저 들어와 보시면은 화이트 톤의 키 큰 장으로 신발장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네,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복도식으로 이제 걸어 나와 보시면은 잠깐 먼저 좀 설명드릴 게 여기 비밀의 공간. 팬트리 공간인가요? 네, 팬트리 공간이에요. 팬트리 공간이 굉장히 넓게 되어 있어서 뭐 청소기 혹은 캐리어 이런 짐들을 좀 수납하기 좋으시고요. 팬트리 공간을 지나서 거실로 쭉 나와 보시면 복도를 따라 쭉 나와 보시면은 야, 거실 보이네요. 네, 넓은 거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의 좀 세련된 집이고요. 천장에 보시면은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 네. 앞으로 보시면은 이제 막힘이 없어요. 네, 그래서 채광도 굉장히 좀 잘 들어오는 좀 밝은 집입니다. 그리고 천장에 보시면은 실링팬. 실링팬 지금 돌아가고 있네요. 네, 실링팬이 이제 좀 멋스럽게 설치가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네. 다 매립등으로 설치가 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소파 같은 경우는 4인용 소파인데 공간이 좀 굉장히 넓어요. 충분하네요, 4인용 소파가. 네, 4인용 소파로 공간이 넓고 반대편에 이제 TV 다이와 TV는 한 80인치 정도도 충분히 가용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바닥은 강마루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반대편으로 저희 이제 주방 안내해 드릴게요. 주방입니다. 우선 D 글자형 주방이고요. 아일랜드 식탁 이용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하이라이트하고 인덕션 3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상부장 하부장 수납 공간도 굉장히 넓고요. 상부장은 이제 화이트 톤, 하부장은 그레이 톤으로 색깔적인 면에서도 밸런스를 좀 잘 맞춘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싱크홀도 좀 굉장히 넓게 되어 있고 주방에 이제 창문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안쪽으로 보시면은 여기는 현재 이렇게 꾸며져 있는데 여기 이제 냉장고 자리예요. 냉장고 근데 비어 있는데 옵션입니다. 받아내주시는 건가요? 바로 옵션으로 증정이 가능하고요. 안쪽으로 한번 들어와 보실래요? 네. 주방 베란다인가요? 네, 주방 베란다인데 여기 특이한 점은 보조. 보조 싱크대가 따로 또 있네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청국장 같은 거 냉장고에다 네, 그리고 창문이 있기 때문에 창문을 열고 찌개 같은 거 끓이시면 이제 환기하거나 냄새가 안 나게 이용하실 수 있고 보일러실인데 여기 공간이 굉장히 길고 넓어요. 진짜 넓네요. 네, 많이 길고 넓어요. 여기 세탁기하고 건조기 설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딱 맞습니다. 자, 주부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베란다 공간이었고요. 다음 소개할 곳은 안방인가요? 네, 안방입니다. 안방이 꽤 넓은데요. 열쇠자 정도 나오겠는데요? 네, 가로폭으로는 열쇠자 그리고 이쪽 같은 11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와, 진짜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반대편으로 보시면은 안방의 욕실. 부부 욕실이죠? 네, 안방 욕실이에요. 거실 욕실이 아니고 메인 욕실이 아닌 안방 욕실. 진짜 크네요. 엄청 큽니다. 메인 욕실이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샤워부스 설치되어 있고 해바라기 샤워기 네.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활용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타일도 무난하게 요즘 트렌드에 맞게 좀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 완벽합니다. 네. 자, 다음은 어디죠? 중간방을 안내해 드릴게요. 복도를 지나나요? 네, 이게 복도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여기가 중간방입니다. 중간방 같은 경우는 8자 정도로 나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아이들의 공부방이나 뭐 침실 혹은 드레스룸으로 이용을 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괜찮네요. 네, 공간이 굉장히 넓고 창문도 좀 크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환기하거나 답답함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개방감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복도를 쭉 따라서 나오시면은 끝방인가요? 끝방? 작은 방입니다. 야, 작은 방이 중간방하고 사이즈 차이가 똑같네요. 없어요. 여기도 8자예요. 네. 큰 창이 있고 공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지금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것처럼 공부방
네.으로 이용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서재, PC방 이런 것도 다 되겠네요. 아, PC방은 최고죠. 네.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 안내해 드릴게요. 네. 오, 메인 욕실이고 욕조 있네요. 네, 욕조가 있습니다. 거품 샤워, 거품 목욕 하기에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전체적으로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네. 네, 좁지 않고 넓기 때문에 이용하시기에 충분히 불편함 없을 것 같고, 장사의 선반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뭐 샴푸라든지 비누라든지 치수 이런 것도 오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좋네요. 요거 거울 수납장인가요? 네, 여기는 수납장입니다. 수납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다 깔끔하게 설치가 잘 되어 있네요. 오늘은 강서구 염창동에 위치한 3룸 매물 현장을 보셨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9호선을 이용하시는 신혼부부 혹은 직장인분들이 이용하시기에 좋으실 것 같고, 소규모 가족이 들어오시기에도 입지 조건이 나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대표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